자, 이번 영상은 세븐엣지 키우기 거대거미 클리어 덱 가이드 정리해봤습니다. 챌린저 패스 추천 덱까지 포함시켜봤고요. 구독자 이벤트는 알죠 설명드리고, 우선 거대거미란 이벤트 무탑 스페셜 던전 같은 던전이고요. 이용 기한은 4월 18일부터 4월 25일까지 약 1주 하루에 3번씩 도전이 가능합니다. 아침 9시 조기하고 단계는 1단계부터 50단계까지 존재하고 각 단계 클리어할 때마다 최초 클리어 보상 지급받을 수 있죠. 입장권 구매 시 총 20번 더 도전이 가능하고 클리어 시 이벤트 재화 거미 거미의 종수 획득이 가능하고요. 거미의 종수를 이용해서 이벤트 상점에서 품목으로 또 교환이 가능합니다. 자, 그럼 덱 조합이랑 구성 어떻게 해야 될까요? 각 캐릭터 육성별로 차이가 조금씩 있을 수 있는데 1에서 2 탱커, 2 서포터, 5에서 6 딜러, 1 CC 딜러로 추천을 드리고요. 무빙이 직접 사용한 덱입니다. 50단계까지 무난하게 클리어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. 캐릭터 하나씩 불러드릴게요. 카일, 여포, 카르마, 자하라, 아일린, 델론즈, 손오공, 테오, 연희, 소이고요. 50단계까지 무난하게 클리어 될 것으로 보입니다. 나라는 화상 CC로 선택적으로 넣어주는 게 좋은데 백천이라든지 뭐 빅토리아라든지 혹은 빼고 다른 캐릭도 가능하고요. 여포, 손오공, 테오, 연희, 카일은 대체 불가능하죠. 미래 서포터 아일린, 델론즈는 청명 김독자로 하는 게 훨씬 더 좋긴 합니다. 청명 김독자 없는 분들을 위해서 이걸로 해봤는데 클리어가 되더라고요. 소이는 회피 감소에 무효화로 넣는 게 좋고, 카르마는 실드의 최종 피해량 증가 버프로 추천을 드리는데 카르마 안 넣고 잉그리드, 소교, 뭐 다른 힐러로도 대체가 가능합니다. 근데 개인적으로는 카르마를 좀 우선적으로 추천드리긴 해요. 거대거미 스킬도 알아보면 패시브 스킬에 화상 지속 피해 거는 게 좋고요. 안 걸어도 클리어는 가능합니다. 치명타 공격이랑 액티브 스킬은 CC가 좀 많이 보이는데 해제하고 할까도 생각했는데 그냥 소이 카르마로 막으면서 진행해도 난이도가 그렇게 어렵진 않았습니다. 이벤트 상점 품목 알아보면 뭐 기존과 거의 동일합니다. 레전드용 선택권부터 해서 소환권, 조각, 요리바구니 이런 것들 전부 다 획득이 가능한데, 자, 우선순위 뭐부터 구매해야 될까요? 투력이 2G 이상 나오는 분들은 입장권 구매해서 한 번에 쭉 밀어주시고, 스테이지 등반 때문에 요리가 급하다면 요리부터, 그게 아니라면 영웅 소환권이랑 선택권을 이용해서 캐릭터 성급 올려주시고, 필요한 것들 구매 후에 남는 재화는 영웅 조각 전부 다 구매하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. 기간이 워낙 짧다 보니까 패스는 선택사항인 것 같고, 저는 패스는 구매 안 하고 영웅 조각을 좀 사는 편이긴 합니다. 지금 이렇게 좀 모아놨죠. 일가의 가마솥 이용하면 선택권도 좀 많이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기간이 짧긴 하지만 보상이 굉장히 혜자긴 해요. 자, 그리고 챌린저 패스는 매 주기마다 나오는 스페셜 던전이고 제한 없이 계속해서 도전이 가능하죠. 1단계부터 20단계까지 존재하고 1단계씩 클리어할 때마다 특정 캐릭터 지급받을 수 있고 루비 구매 시 플러스 알파로 더 획득이 가능한데, 덱 조합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? 이 탱커에 3 서포터에 5 딜러 추천을 드리고, 이분이 직접 사용한 덱인데 카르마를 넣고 좀 최신화를 시켜봤습니다. 기존의 초선도 빼고 소교로 대체를 했고요. 덱 하나로 다 밀 수가 있는데 여포 손오공은 대체 불가능하죠. 탱킹에 약공 버프에 딜, 소이는 역시 사용하는 게 안정적이고, 크리스테오 연희는 범위 강력 딜로 넣는 게 가장 좋고, 레이첼 카일은 지확 증가에 딜 2호제인데 레이첼은 이제 빼고 다른 거 넣어도 가능할 것 같긴 한데, 카르마는 탱커의 실드의 최종 피해량 증가 앞으로 고정적으로 전년에 넣을 것 같고, 소교는 광력 반각의 이런 효과 제거로, 난이도가 워낙 쉽기 때문에 다들 당연히 클리어 하셨겠죠? 추가로 카니발 상점 이번에 좀 상품이 많이 나왔는데 구매 우선순위도 같이 한번 알려드릴게요. 명순위는 도감에 없는 캐릭터입니다. 세일럼, 타라, 노아 중에 노아가 가능성이 크겠죠. 없는 분들이 노아 먼저 구매를 해주시고, 1순위는 한 마리 있으면 성급이 올라가는 캐릭터 2성, 3성, 4성 상관없이 그렇다면 바로 구매해주시고, 그 다음에는 오프라인 금화, 그리고 영웅 소환권, 그 다음에 자신에게 필요한 것들 소환권이랑 뭐 초상화, 영웅 조각은 그 후에 좀 취향에 맞게. 자, 그리고 Q&A 거미 던전 입장권 먼저 사는 게 맞나요? 다른 던전보다 훨씬 더 난이도가 쉬웠습니다. 이번 게 1G 후반 유저도 올클리어 되는 모습이 보이고, 입장권 구매 후에 40단 이상 달리는 게 굉장히 좋아 보이고요. 유비 복귀 유저면 금요일 전까지 조금씩 클리어하다가 마지막 날 전후로 풀 매수하고 달리고 소탕하는 걸 추천드려요. 기간이 짧으니까 확인 잘 하시고요. 그리고 다른 덱이나 배치는 별론가요? 다른 캐릭터 충분히 가능합니다. 앞서 얘기했듯이 성급에 따라서 필수 캐릭터 뭐 테오, 여포, 연희 제외하고 카르마, 아일린, 자하라 쪽은 교체하셔도 무방하긴 합니다. 교체하신다면 잉그리드나 뭐 추가 힐러나 추가 딜러가 되겠죠. 그리고 챌린저 패스 쪽, 챌린저 패스 영웅 루비로 구매할까요? 현재 세일럼으로 루비를 어느정도 사용하면 5성이 가능하다면 5성까지는 찍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, 세일럼 사용처 및 세팅은 상급 결투장이랑 길드전 2팀 3팀 쪽에 활용이 가능하거든요. 잠재랑 장신구 이 정도 투자했으니까 너무 과투자하지 마시고 참고하셔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리고 무빙TV 이벤트가 있습니다. 구독자분들 전용이고 채널에 올라가는 영상에 구독, 좋아요, 댓글 남겨주시면 꿀카드 5만원권 보내드리거든요.
구독 공개 꼭 해주시고 이벤트 기한은 4월 7일부터 4월 28일 일요일까지 당첨자 선정 기준 한번 읽어보시고 발표는 4월 29일 무빙TV 커뮤니티를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정리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, 궁금한 점은 댓글로 달아주세요. So can we just love